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미가 한 프로그램 갤러리에 올라온 자신을 향한 악담글에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. 선미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엠넷 걸스 플래닛 999, 소녀대전, 이하 걸스 플래닛 999, 온라인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공유한 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?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라는 글을 올렸다. 해당 갤러리에는 지난달 27일 선미 EXXL 어떻게 죽이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 작성자는 선미의 앨범 내지 마라. XX 실시간으로 멜론, 음원 사이트, 에욕슬 거다 XX 무당 X 등의 댓글을 남기며 선미를 비방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아우라 없네 타령 엄청 할 듯이라는 댓글을 남겼다. 선미는 해당 글 작성자를 향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었느냐며 일화 때 제가 말했던 심사 기준 때문이냐고 물었다. 이어 지금까지 모니터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리 친구들, 걸스 플래닛 999 참가자. 을 위해 제가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정말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노력했다. 라고 덧붙였다. 이후 선미는 추가 트윗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더 열심히 응원해달라. 제발 이라며 당부했다. 선미는 현재 엠넷 한중일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걸스 플래닛 999의 K-POP 마스터로 출연 중이다. 선미는 지난 8월 첫 방송에서 소녀들의 매력을 눈여겨보고 싶다. 사람마다 기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99명의 소녀들이 가진 기운을 눈여겨보고 싶다며 자신만의 심사 기준을 밝혔다. 이후 방송에서 선미는 출연자들을 평가할 때 아우라, 독특한 분위기나 기운,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처음 밝혔던 심사 기준인 매력을 강조했다.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선미의 심사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왔다.